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중 투자를 하게 된 사연과 또 그 이중 투자를 한 그 원인을 제공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행거를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제 연습실에 유일하게 있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장비 자랑, 이중 투자가 장비를 두 번 산 거예요. 그래서 장비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비 자랑과 함께 제가 왜 이중 투자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연습실에 노트북을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서 노트북을 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영상에서 쓰는 연주 영상에 쓰는 반주를 제가 이 컴퓨터에서 시벨리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 한번 땡겨 볼게요. 이 시벨리우스라는 파일인데 프로그램인데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악보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켜면은 부동이 됩니다. 부동이 되고요. 이렇게 새로운 악보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것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이거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악보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제가 컴퓨터에서 그린 거예요. 하나하나 여기에 이제 음표 모양이나 높이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을 갤럭시로 바꾸고 잘 쓰고 있었는데 태블릿도 그래서 이제 갤럭시로 사서 잘 쓰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이패드용으로 나왔다고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패드를 살까 갤럭시 탭을 살까 엄청 고민하다가 갤럭시 탭을 샀거든요 제가. 근데 저를 배신하고 애플이 아이패드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아이패드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까지 구입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이게 정말 아이패드에서 쓸만하면 갤럭시를 처분하던지 아니면 뭐 두 개 다 쓰던지 어떤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하고 아이패드를 구입을 했고 지금 일주일 넘게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게 모양이 보이셨을지 모르겠고 이 모양도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모양이 이제 시벨리우스의 아이콘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실행시켜보면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열어놨던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멘들 에튜드 7번 다음번에 찍을 영상의 반주고를 제가 컴퓨터에서 찍어서 여기 올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악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던지 아니면 뭐 영상을 찍을 가치가 있는 답변 내용이 있다면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쓰는 사고 프로그램과 아이패드에서 쓰는 사고 프로그램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갤럭시 탭 에서 하는 악보 보는 작업과 아이패드에서 하는 악보 작업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응원해주시면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